안녕하세요. 자, 사과목 보겠습니다. 시험관리 담당자의 자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제 사과목은 국민윤리, 도덕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뭐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게좀 나오고, 몇 문제 정도는 이제 조금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서너 문제 정도는 금융상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너무 쉬운 문제만 나오면 다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1번. 자, 채무자는 약속 불이행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소중한 고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채무자도 고객으로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2번. 법률의 제한 범위나 상식을 벗어날 경우 본인은 물론 회사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업무 지식과 전문성을 갖춰 법령에 근거한 추심 활동을 진행하라. 맞는 얘기고. 현재 연체자라고 해서 미래 고객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수 있죠. 그죠? 현재 연체자인데 그 연체자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채무 변제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고객이 돼가지고 자기도 채무자라고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4번, 신용관리 담당자로서 지식이나 능력, 나아가 의용면에서 향상을 꾀하여 연체 고객의 특성과 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업무 실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겠죠. 신용관리 담당자는 신용관리 상담에서 단지 채권 회수를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단지 이런 말 들어가면 왠지 냄새가 나죠? 채무자의 채무 회생을 전제로 채권 회수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을 전제로 나서야 하는 건 아니다. 채무자 회생을 전제로 나설 수도 있죠. 왜냐면 일부라도 변제를 받기 위해서.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하고 회생이 돼야만 나도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77번. 신용관리 담당자의 상담 기법. 적절하지 않은 것. 전화를 통한 채권 관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편하니까. 채무자의 성별, 연령, 직위에 상관없이 신용관리 담당자의 목적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죠. 2번. 안내장, 독촉장, 내용 증명 등을 통한 회수 방법은 인간적으로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얼굴을 안 보고 비대면인데? 그리고 글로만 적어져 있는데? 내 어떤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나의 감정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도. 저도 이제 상대방을 느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인간적 소통에는 좋지 않죠, 서면이. 효율성 면에서 시간 소요는 있지만, 그렇죠. 회수 효과 매우 크다? 그렇진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 효과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서면 시효, 중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1과목에 나온 내용이 여기도 지문으로 들어갔죠. 방문 상담 기법은 채무자의 거주지 및 소재지를 방문하여 변제 독촉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 독촉 외에 행불 추적 및 수취 명의, 재산 조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방문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는 환경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 같은 것도 여러 개가 꽂혀 있는지, 채무자한테 온게 맞는지 뭐이 정도는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아파트 라면 어디 몇 평대에 사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전화 상담 관리는 서면 및 방문 상담 관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간 장소의 제한을 덜 받나? 그렇죠? 전화 번호만 알면 되니까 아무 때나 걸수 있죠. 물론 이제 그 방문 상담할 때 이런 시간적인 제약 아까 나왔죠?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방문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신용관리 담당자가 갖춰야 할 직업윤리 태도. 꼭한 문제씩 나오는 것들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거예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맞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맞죠? 불법 부당한 채권 추심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관성 있는 채권 관리를 위하여 동일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면역이 생겨버리죠? 채무자가. 저번에도 이랬는데 이번에도 안 해도 되겠네. 뭐 그때도 안 하니까 별 반응이 없더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5번. 채무자가 납득하도록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춰야 돼요. 4번이 답이고. 고객의 불만을 고객의 신뢰로 바꾸기 위한 노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고객의 타당한 불만에 대하여 회사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 인정이 먼저죠. 진실한 사과와 보상을 위한 행동으로 불만 처리한다. 그럼 신뢰로사 될 수가 있겠죠. 2번, 고객의 불만과 문제 제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과의 소통은 진정성보다는 형식적인 관계? 아니죠. 형식적 관계보다는 진정성을 유지하죠. 예, 틀렸고. 적절하다는 거, 2번. 고객과 논쟁에서 이겨도 고객이 떠나면 회사에 큰 실익이 없으므로 고객과는 가능한 한 논쟁하지 않도록. 그죠? 논쟁을 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수긍한다는 걸 전제로 논쟁을 하는 거지 그냥 감정 싸움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4번. 우리 회사에 대한 고객의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죠. 감동을 주는 서비스. 고객 불만을 검토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서비스가. 그러면 회사가 발전하는 거고요. 자, 고객에 대한 문제. 그죠?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요. 고객. 적절하지 않은 거. 고객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채권 추심자는 어때요? 그 고객 말고도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죠? 그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해요.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리냐 어쩌냐 이렇게 불만이 쌓이는 거죠. 2번 고객은 맞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선 사원 Frontier Lines People과 접촉하는 거죠. 일선 사원과 접촉하는 거예요. 각 그 뭐 신용정보 회사 같으면은 팀장들과 계약을 맺고 그 사람이 일 처리를 다 하는 거죠. 사실상. 3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아주 큰 불만을 가지고 머릿속 보고카드에 자세히 기록한다. 그렇죠? 10번 잘하고 1번 못하면 어때요? 잘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기억을 한다, 그 말이에요. 4번, 고객의 사전 기대와 지금은 목적이나 행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객은 불만을 갖게 되고 정도가 심하면 화를 내는 거죠. 고객은 불만족한 사실을 기억하기보다는 만족한 사실을 훨씬 크게 기억해요? 반대죠. 만족 사실을 기억하기보다는 불만족한 사실을 훨씬 크게 기억하는 거죠. 이게 틀렸고. 그죠?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용어. 예전에는 이게 지금 뭐예요? TA에 관한 문제인데 이 TA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해 동안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은 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쉬워지고 다시 이제 옛날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개정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4과목에서는 가장 문제 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내기도 쉽고 충분히 그 공부할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출 문제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 옛날 문제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상세히 보시면 내년 시험이나 그 다음 시험에서 문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신의학자 에릭 번이 개발한 이론으로 사람의 자아 상태를 특성에 따라서 부모, 성인, 어린이로 분류하고 이게 parent, adult, child 이런 얘기죠. 다시 부모의 자아 상태를 엄격한 부모 마음, 보호적인 부모 마음으로 어린이 자아 상태는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 순응하는 어린이 마음으로 나눈다. 그래서 요 TA라고 하는 게 Transactional Analysis의 약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교류분석, 대화분석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개념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 기본서에가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영역도 다르거든요. 신용관리 담당자 입장에서 분석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고객의 관점에서 분석해 놓은 게 있고 채무자 측면에서 분석해 놓은 게 있고 그게 서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잘 보실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개념들도 내용을 여기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채권 추심 업무와 관련해 민원 해방 과제, 적절한 것 이런 게 좀 더 문제를 신경 써서 내는 거죠. 틀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1번, 법적 절차 등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 지식 습득을 하면 서비스 상당히 있겠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채무자는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그죠? 채무자가 회사와 나의 수익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채무자에 대한 회수기법은 언제나 누구에나 일관되게?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해진 공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나 채무자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 유동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법적인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심리적으로 어떤 그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어디 공부한다고, 물론 이론적인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험이 쌓임으로써 그런 게 능숙해지는 거죠.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4번. 고객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해야 되죠? 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채무자와 상담 시 신용관리 담당자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은 일체 배제? 너무 단정적 표현을 하면 안 되죠. 회사 입장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예절. 이런 것도 뭐 세부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전화 예절 뭐 이런 것도 있고 방문 상담 예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절 내에서도 뭐 명함을 주고받는다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상사와 함께 한다든가 차량을 탑승한다든가 뭐 이런 거일 때 각각의 어떤 게 예절에 맞는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긴 해야겠죠. 처음에 한번 읽어보고 내가 내 정상적인 관념으로 이해가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맞출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대화의 주도권은 상대방에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 반응에 따라 인사한다? 아니죠. 주도권이 상대방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인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반응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1번은 틀렸죠. 2번. 상사나 동료와 처음 만났을 때 정중하면서도 밝고 명랑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만나게 될 때는 밝은 표정과 함께 목례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식으로 인사하고 다음에는 간단히 목례 정도만 하는 게 좋겠죠. 3번. 명함 교환할 때는 우선 서로 간의 인사말과 악수를 나눈 다음에 자연스럽게 명함을 꺼내가지고 건네는 게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화가 끝난 후에 전달할 수도 있겠죠.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장 예절은 직장인으로서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를 통해 공동의 목표 성취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기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근무 중에 자리를 뜰 때는 반드시 상사나 동료에게 알려야 되죠. 그리고 알리지 않고 뜨면은 업무의 흐름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죠. 그죠? 고객한테 전화가 와서 누구 팀장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상담하다가 뭔가 내용 사실관계를 모르고 그리고 일의 진행 단계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가지고 그 부재중임을 그 통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전화를 드린다고 양해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겠죠. 84번 고객 반대 시 대응 화법.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적절한 거. 자, 이거는 예문 이런 걸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 내용을 여기 밑에다 써놨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요 사례가 어디에 적용되는 건가를 적용해보면 돼요. 자, 고객은 신용거래 정보, 연체정보 등재한다고 언제 저한테 통지서를 보냈어요? 라고 이제 따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담당자는 통지서는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미수령에 따른 책임은 우편물 관리 소홀이나 주소 변경 미통보로 인한 고객님의 과실입니다. 고객님의 과실입니다. 하고 대놓고 직접 부정을 해버렸죠. 내가 통지를 자동으로 보냈는데 네가 못 받은 건 네 잘못이다 하고 직접 부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죠? 대응 화법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질문법은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보냈는데 받지 않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신뢰법은 연체금 변제 안 했을 때 연체하지 않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간접부정은 뭐예요? 고객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정면부정하지 기분을 맞춰준 후에 변제하도록. 얼마나 상황이 그러세요? 그러실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요러요러한 상황에 처해서 지금 이 정도라도 뭔가 변제 의지를 보이셔야만 이후에 특별히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직접 부정은 방금 예문에 나온 거고 묵살법은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면 다른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아, 자기가 어떻고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은 잠시 뭐 어쩌고 있고 뭐 이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언제 변제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얼마 재산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고 어디 뭐 회생을 진행하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얘기하면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채무 변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셔야죠. 그러면서 다시 또 화제를 이쪽으로 가져와야겠죠.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85번.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제20조 2항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기록보전. 기록보전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이에요. 이건 암기해야 되는 문제죠. 3년. 개인 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건 암기해야 되는 문제죠.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연체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에 의한 신용거래 정보가 등록된 자와 금융지에서 물난자로 등록된 자의 불리익,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죠. 1번, 가계 당좌예금 개설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개설된 가계 당좌예금이 해지될 수 있습니까? 해지될 수 있죠. 이런 연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금융거래 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죠? 신용도가 높으면 대출이자도 많이 깎아줘요. 그렇지만 신용도가 높지 않으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뭐 3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돈 빌릴 때 이자율이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신용이 낮으니까. 그리고 3번, 대출 시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4번,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죠. 가맹계약 신청할 때 신용카드라는 게 뭐예요? 신용도를 부여를 해줘가지고 미리 돈을 땡겨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맹점 계약 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신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을 주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런 거니까. 5번. 여권 발급 시, 비자 발급 시 제약?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여권은 뭐예요? 국민으로서 해외에 나갈 때 나의 증명서 아닙니까? 그죠? 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연체라는 경제 상황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다른 뭐 국방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든가 뭐 이런 다른 여권법에 나와 있는 제약상이 없으면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쭉 써놨으니까 금융상 거래 불이익과 생활에 있어서 불편 뭐 이런 걸 적었죠. 기타 재산상 불리 이런 걸 적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죠? 여권 발급에는 제한. 비자 발급할 땐 제약이 생활상에는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하고 구별해야겠죠? 아까 여권, 비자 나왔는데 비자 발급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여권 발급할 때는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출시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문제 또 나왔죠? 아까 상과목에서도 세 문제나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 낼 게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서 계속 뽑아서 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적절한 것 찾는 문제인데 채권 출시 명의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향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채무 변제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죠. 책임이 있죠. 고의적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답은 경제적 이익. 여기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나오네요. 채권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그죠? 양도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없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멸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변제할 책임이 법적인 소멸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말만 잘해도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경제 상식. 상식에 관한 문제죠, 상식. 이런 거는 그냥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신문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는 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 분야의 내용은. 그래서 여기는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준다. 그렇죠? 새로운 샌드박스라는 게 뭡니까? 그 놀이터 같은데 애들이 다치지 말라고 모래 깔아져 있잖아요. 그 모래가 깔아져 있는 구역, 샌드박스죠? 다치지 말도록. 그러면 신사업 분야가 시행됐을 때는 스타트업 있잖아요,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시행될 때는 뭔가 우리 제도권 그리고 우리 법제도 안으로 포섭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뭔가 네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됐을 때 규제 범위 내로 이제 포섭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입법적으로 규율을 한다든가. 뭐 네이버나 뭐 다음 카카오처럼 이런 데도 플랫폼 사업 이런 것도 처음에 생겼을 땐 그런 거에 대한 입법적인 규제가 불명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업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약을 가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좀 제약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는 또 일반 그 재벌 기업들과 달리 시가총액은 엄청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는 마땅히 없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규제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초창기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하는 게 규제 샌드박스란 말이에요. 이 제도는 핀테크 사업 육성을 위해 1916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인해 신기술을 규제 제도 제약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 제도와 규제 개혁 조치로는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려고 하다 보니까 박스 들어가는 거를 다른 개념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특별한 뭐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 각각에 대한 설명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특허 박스, 뭐 그린 박스 뭐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MOT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동안에 적절하지 않은 것. 고객과 만나는 여러 접점 중에 한 번 0점이나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되면 그 결과는 전체적으로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되어 많은 노력으로도 많이 하기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0점이나 마이너스라 그 말이에요. 고객이 바라볼 때는. 그게 커 보이니까. 잘한 거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맞고. 2번. 회사의 서비스 수준은 교육 시스템이나 일선 접점 사원의 서비스 수준보다 간부나 관리자에 결정돼요? 아니죠. 일선 접점 사원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틀렸네요. 3번. IT 기술 발달에 따라 기존의 대면 접촉에 의한 MOT에서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MOT 경로가 발생하였다. 그죠? 신기술 발달에 따라서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4번. 고객 접점 서비스는 고객과 많이 접하는 금융, 신용정보 포함해서 서비스업 회사일수록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MOT는 고객과 접점에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환경 인적 요소, 프로세스적 요소를 개선시키는 겁니다. 여기 간단히 써놨는데 MOT, Moment of Truth. 제방 두 개 원리가 적용되는 건데 제방의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그 수문이나 뚫린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가고 이 뚫린 구멍의 높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조수지의 높이는 이 뚫린 구멍까지 물이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딱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업의 CS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좋고 간부나 관리자 서비스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일선 접점 사원에 의해 회사의 서비스 수준이 결정된다. 거기 콜센터 직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회사 이미지가 나빠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 처신하면. 그 다음에 채권 추심 회사의 변제 독촉장 금지 문구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문제가 많이 나오죠. 벌써 그 4과목에 다섯 문제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변제 독촉장 금지 문구에 예시가 있어요. 거기에 좀 한번 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건데 1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 직접 귀하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럴 수 있죠. 독촉장 금지문구. 다음에 2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설명해 준 거잖아요. 통보해드린 날짜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럴 수 있죠. 또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의복, 친구, 부엌기구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까지도 압류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금지문구잖아요. 금지문구. 그렇죠? 유체동산 압류는 누가 해요? 채권 추심회사가 할 수 없다 그랬죠? 변호사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기 고소장 접수도 누가 해요? 채권자가 하는 거지
채권 추심회사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지 문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복 친구 부엌 기구는 유체동산 금지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압류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금지 문구. 4번 만약 아래 기한 내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거나 귀하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적 해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형적으로 쓰는 문구죠. 채권자가 법적 해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거는 금지 문구가 아니죠. 금지가 되는 건 아니죠.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지 법적 조치를 직접 시행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5번. 그러니까 이건 금지 문구가 아니고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서라도 무조건 변제해라. 신용카드로 물품 매각해서라도 변제해라. 이런 건 안 되죠. 금지 문구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게 금지 문구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허용될 만한 문구가 뭐냐 그걸 묻는 거라는 걸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죠. 그죠? 다음에 채권 추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문제 적절한 것. 위임사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다? 훼손되겠죠. 민원이 발생하는데 채권자 이미지도 훼손되고 또 채권 추심회사의 이미지도 훼손되죠? 그렇죠. 둘 다 훼손되는 거죠. 위임사와 수임사 간의 결속력이 강화돼요? 서로 네 잘못이라고 약화되겠죠, 결속력이. 4번, 민원 처리를 위해 신용관리 담당자의 시간적인 비용은 소요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이 나가게 되잖아요. 5번, 수임사의 수임 업무 범위, 업무 재량권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믿고 맡겨놨더니 아주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럼 니는 제안을 해서 이것만 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채권 추심에 관련한 준수사항. 적절하지 않은 것.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은 행방불명인 상태인 경우에 하나요? 아까 소재 파악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채권은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 추심의 개념에 나오잖아요. 아까 신용정보법하고 채권 추심법 이 두 가지의 채권 추심의 정의, 규정이 있는데 채권을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소재 파악 이런 내용도 나왔었죠. 소재 파악 정도는 어느 정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해야죠. 그래야 채무자를 만나서 뭐 그 사람한테 변제 의사나 변제 계획 같은 걸 들어보고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 채권 추심회사는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 채권 추심 활동의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이거는 채권 추심회사 등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죠. 4번. 채권 추심회사 등은 채권 추심 종사원 등의 추심 활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 부당한 추심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5번.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철저히 해서 채무자가 위 양도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양도 통지도 잘해야죠. 다음에 신용관리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방법.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오고 이거는 지금 뭐 그 방법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토리텔링 하나만 갖고도 시험에 나오고 스크립트 대학 내용으로 하나만 나오고 롤플레잉 역할 연기 하나 문제로 따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예전에 문제가 좀 오래된 문제의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었죠. 아까 저 뭐였죠? MOT나 TA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니까 다음에는 또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1번 스토리텔링 기법은 채무자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다. 그렇죠.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도 자극해야죠. 2번 스크립트는 고객과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 작성 대화대본. 사전 작성 대화대본이죠. 스크립트는 구체적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길고 상세하게 아니죠. 짧고 간략하게 단순하고 짧게 이렇게 작성해야 되죠. 될 수 있으면. 그리고 4번 스토리텔링 기법은 고객이 염려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안에 직면하여 고객의 마음을 읽고 쉬운 이야기를 통해 부드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 부드럽게. 그죠? 스토리텔링이 부드럽게 하려고. 역할 연기 기법은 연체 고객의 다양한 환경과 특성에 따른 신속 적절한 상황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그 채무자의 역할 연기를 함으로써 아, 그 연기를 보고 아,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읽어보시고.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을 중지해야 되는 사유. 이것도 가이드라인 내용이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채무자가 성년 후견 개신 심판을 받아 결정된 건? 이건 아니에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뭐, 옛날에 그, 성년 후견이 나온 게 누가 있었습니까? 롯데 신격호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 너무 고령이었죠. 90세 이상. 이래가지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나와가지고, 거기 성년 후견 받는 사람으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고 채권 추심을 중지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2번. 채무자가 중증 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 부조, 사회적 생활 부조를 필요할 경우에는 중지해야겠죠. 그리고 3번. 국민 행복기금. 이런 경우에는 채무 조정 신청서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은 중지해야죠. 그리고 4번. 원금이자 비용 변제기. 채무의 상세 내용이 포함된 채무 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 못한다. 채무 확인. 해달라겠는데 못했을 땐 중지하고 있어야죠. 그죠? 부당, 불법 추심이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 사실,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전산상으로도 확인이 된다. 그러면 중지해야겠죠. 그죠? 읽어보시면 알수 있어요. 95번. 공통으로 들어갈 거. 용어. 적절한 거. 예전에도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건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시최고 재권 판결. 재권 판결 공시최고. 이렇게 붙어서 말씀을 외우면 됩니다. 여기는 공시최고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권 판결, 권리를 제한다. 그런 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해요. 예를 들면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분실 멸실당한 때 최종 소지인은 이행지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재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권리, 재권 판결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수령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시 공시 들어가니까 공시 직가 공시 송달 이런 거를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죠? 물론 저는 여기 설명을 다 해놨어요. 공시 직가나 뭐 부도 이런 게 뭔지 공시 송달은 뭔지 지급 명령이 뭔지 개념 정도는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에 공시 최고 재권 판결 이 용어를 붙여서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96번 이것도 상식 문제죠. 경제 상식 문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열악해요, 열악. 요게 재건축하고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노후 불량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도 하는 건데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은 아니에요. 그죠? 강남의 음반 아파트. 이런데 그 정비 기반 시설은 훌륭하죠? 훌륭한데 그 아파트 자체는 굉장히 노후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옛날에 판자촌이 있거나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있는 곳, 한 40년, 뭐 50년 된 이런 집들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농업,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게 바로 재개발 사업인 거예요. 재개발 사업. 그죠? 그래서, 나머지 것도 그런 개념들이 있으니까요. 개념들은 한번 제가 여기 해설에 상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만 좀 구별하세요. 아까 재건축 사업 뭐라고요?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가이드라인 문제 또 나왔네요. 적절한 건. 금융회사 등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신용관리사, 지금 신용관리사 자격증 아닙니까?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죠? 금융회사, 그래서 은행권에서 시험을 많이 보는 거예요. 신용관리사 시험을. 그리고 은행에 취업하려는 그런 그 대학교 학생들 학점 인정을 해주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98번 들어갈 용어. 아, 이것도 지금 1과목에 제가 기본서에다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가 청구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자를 자를 뭐라고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죠. 피한정 후견인. 아까 피성년 후견인도 있었죠?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족이 부족. 옛날에 금치산자 이런 거는 옛날 용어예요. 너무 부정적인 용어라 그래서 용어를 바꿨는데 용어만 바뀐 게 아니라 그 개념에 포함된 용어에 포함된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뭐 옛날에 뭐 한정치사 금치산자가 그대로 뭐 지금 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고 달라졌으니까 그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초기에는 그게 용어만 바뀌었다고 그냥 이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죠. 이거 지속적으로 결여. 아까는 부족했다 그랬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9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절한 것. 개인이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그 신용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이게 뭐죠? 요즘 문자 많이 받으시죠? 은행에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데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이잖아요.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사업인데.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신용정보법에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거기에는 표현이 이걸로 돼 있어요. 본인 신용정보관리. 이런 표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뭔가 봤더니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요새 서비스가 많이 돼가지고 뭐 경품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증권사나 우리 은행으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면 통합적으로 뭐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나 금융거래 실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등록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마이데이터 산업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런 정보를 신용 자산 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본인이 그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자기의 자산 분배를 이렇게 배분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지출을 한다거나 투자에 어떤 분산을 한다거나 위험 분산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게 나오긴 나오죠. 이런 게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뭘까? 이렇게 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이데이터 사업 그거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정이 됐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이게 누적이 돼서 쌓이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있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출제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문제 출제될 때.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관련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딱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100번. 법률로 적절한 것. 자, 데이터 3법이 이게 지금 비단 작년에만 문제된 게 아니었죠. 그 전에, 전전에 이럴 때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그럼으로써 통합적으로, 이렇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 데이터 3법이 뭐냐?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개인정보, 신용정보,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죠?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및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요 내용이 있는데, 데이터법이 뭔가 한번 볼까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식별할 수 없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요렇게 해가지고는 금융 연구 분야에는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 말이에요. 온라인상에 개인정보 관리 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위원회로 이관하는, 그죠? 담당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빅데이터 활용. 이게 한참 화두가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게 필수불가하긴 하잖아요. 새로운 빅블러, 업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융합에 따른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지고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 요 개념이 들어갔죠. 신용정보법에도 가명 정보, 익명 정보.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명 정보, 익명 정보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에 관한 내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각각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데이터 3법 개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개정안에 어떤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했구나. 가명정보 이용하는 거 나오죠. 신용정보법도 가명조치안, 개인신용정보 이런 내용 나오고. 그죠? 정보통신망법도 개인정보법 2관이나 이렇게 정보보호위원회로 이렇게 법에 너무 중복이 있다 이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합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정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신용정보 신용관리사 시험 기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